이거는 K1 고속으로 출력한 거고요. 그리고 이 주황색은 킹눈 고속으로 출력을 한 겁니다. 보면 품질은 K1이 훨씬 잘 나왔거든요. 지금 이 킹눈으로 뽑은 거는 보니까 이렇게 거미줄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. 근데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킹눈 때문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지금 요 회색은 이제 하이퍼 PLA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. 얘는 그냥 일반 PLA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. 앞선 영상에서 비교했던 필통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윤곽선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리트랙션이 반복적으로 넣다 뺐다 하는 과정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일반 PLA에서 리트랙션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반 PLA에서는 이런 거미줄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재료에 문제일 수도 있다, 이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고요. 저는 그래서 이 거미줄을 없애기 위해서 피팅건으로 한번 가열을 해보려고 합니다. 드라이기보다 조금 더 뜨거운 녀석이죠.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너무 뜨거우면 아마 PLA 자체가 녹아버릴 거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자 슝슝슝 해볼게요. 오! 바로 사라졌어요. 다시 있나? 다 사라졌나? 오, 지금 너무 뜨겁게 지금 여기는 없어졌는데 제가 조금만 열을 더 가면 약간 두개골을 조금 일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거미줄을 없애려면 여기까지 하는 거고 요 뒤에는 번외로 조금 더 녹여서 모양을 찍으려 볼게요. 오, 이거 봐. 두개골, 한몰. 오, 말랑말랑해졌어. 대박. 이 상태로 뜨거워지겠지? 확실히 PLA는 열에 약해서 열에 약한 게 단점이지만 또 이렇게 열을 이용해서 쉽게 또 재밌게 성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 것 같네요. 거미줄이 너무 많이 생기면 히팅건을 이용해서 한번 없애보세요.